안녕하세요. 현우의 초보 코딩 스터디입니다. 오늘은 이런 애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만든 게 지금 바로 만들자마자 바로 찍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선 처리가 잘안 되는데 이게 지금 LED인데 약간 좀 지난번에 LED는 약간 좀 이렇게 해서 LED가 대놓고 나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온 LED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꽂으면은 자, 이 스위치 이걸 누르고 있어야만 작동이 되는데 우선은 얘와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 얘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얘는 좀 밝은데 자, 우선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10mm짜리 LED가 들어가는데 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LED가 들어갔어요. 그리고 얘 똑같이 9V고, 그럼 한번 작동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건 다 됐고, 그러면 우선은 얘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스위치라고 이렇게 일반 장난감 같은데 그런 데 들어가는 스위치를 탑재를 했고요. 자, 이제 9V를 껴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다 들어간 게 보이시죠? 이게 근데 9V 배터리 하다가 이렇게 뚝 소리가 나셔야지 다껴 들어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게 블루 LED 탑재했고요. 켜볼게요. 자,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불을 한번 끄고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모든 불을 다 껐어요. 생각보다 색깔이 잘 나왔어요. 약간 좀 바닷빛이고요. 이거를 약간 좀 바다 느낌이 강한 그런 무드등이에요. 자,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얘는 은은한 분위기로 일어날 반면 저번에 만들었던 손등등은 강력하죠. 그래서 우선은 얘는 잘때 무드등 용도로 쓰기에는 우선은 이렇게 해서 선이 나와서 좀 무서울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렇게 오늘 작품 만들었고요. 그래서 진짜 자세한 작동 영상은 제가 항상 하는 대로 쇼츠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유튜브에서 다시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